최근 효소액으로 병을 고쳤다는 사례가 방송에 소개되면서 효소액의 효능을 믿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라면 좀 방법 없잖아. 병원 측에서 안다 그러고. 효소에다 완전히 우리는 생명을 걸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도 효소액으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글이 많습니다. 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효소액을 먹으며 훨씬 오래 살고 있다는 글. 효소액으로 23년 알아온 아토피를 고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방송에는 효소액으로 뇌경색이 나았다는 사람이 소개됐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효소 드시고 뇌경색 나으셨다 그러셔가지고요. 네, 빨리 빨기는 했고 빨리 먹고 이러니까 좋은데 좀 시간 좀 걸려요. 꾸준하게 드셔봐야지. 아, 꾸준히 많이 먹으면 좋아요? 네. 정말 효소액으로 중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방송에 소개됐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입구 100개가 넘는 항아리가 눈에 띕니다. 항아리마다 재료와 만든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설탕이 아직 녹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과연 어떤 효소액을 먹고 뇌경색이 나은 것일까?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효소액이 보입니다. 판매되고 있는 개달의 열매 효소는 1리터짜리 한 병에 5만원,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한편에는 택배로 보낼 효소액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택배 양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언제 늘었어요?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약간 불편해 보입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녀도 뾰족한 치료법이 없어서 이곳을 왔다는 손님. 이렇게 효소액을 먹으면 병이 나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효소액으로 말기암을 고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됐는데 이파선암이어서 백수십여 가지, 200가지 가까이 되는 복합 그 약제에다가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를 첨가한 효소액이다. 1년 가까이 먹었거든요. 근데 병원 치료는 그 이후로 전혀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효소액을 먹고 암이 호전됐다는 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폐암말기 환자가 비트효소를 먹고 걷게 됐다는 내용. 가망 없었던 말기암 환자가 개똥수 효소를 먹고 완치됐다는 글도 보입니다. 정말 효소액만으로 말기암을 고칠 수 있을까? 효소의 대가가 있다는 한 약용식물 교육원을 찾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이것도 항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효소액 항아리까지 합치면 거의 1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